주인공은 바로 더덕인데요. 이 더덕은 특유의 향이 있죠. 물론 뭐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왠지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더덕의 효능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더덕이 좋은 걸 많이들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약용식물, 그러니까 약으로도 쓰던 거거든요, 더덕이. 네. 그리고 더덕의 그약 이름은요, 본청학적으로 사삼이라 그래서 사삼. 삼자가 붙어 있어요. 아. 인삼하고 거의 동급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자 네.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부터 귀한 식재료였고 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동의보감이나 해양집선방 같은 이제 한의학 의서를 보면은 달면서 쓴맛도 난다고 했고요. 성질은 약간 차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은 폐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열을 내려준다는 것은 우리 희현 씨처럼 목을 많이 쓰신 분들, 기관지나 인후염증, 가래가 잘 생기거나 기침이 많이 나오는 분들, 이 더덕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더덕은 도라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긴 것도 좀 그렇죠. 생긴 비슷하잖아요. 것도 비슷하고 질감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더덕은 도라지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폐음액을 좀더 보충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리고 자양강장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고 피부에 고름을 빼주는 작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라지랑 아까 제가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이나 만성 기침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나 직장인 분들처럼 몸이 피곤함을 많이 느낀 분들요, 더덕을 드시면은 피로감이 좀 덜해져요. 그렇군요. 본초 강목에 보면은요, 그 오랫동안 이 더덕을 무쳐서 먹으면은 피로해지지 않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덕을 반찬이나 어떤 보조 식품으로 이렇게 무친 형태로 먹으면요, 피로감이 상당히 덜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양강장 식품이면서 스태미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 더덕이 아까 성질이 좀 차다고 말씀드렸는데, 빨갛게 묻혀서 먹는 경우가 많죠, 더덕은. 그러니까 찬 성질을 중화시켜줘요. 빨갛게 묻혀서 먹는 게. 그럼으로써 더덕의 찬 성질을 중화해서 먹는 거고요. 제일 좋은 섭취 방법은 반찬으로 이렇게 묻혀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꾸준히 이걸 먹어보면은요, 좀 피곤함이 덜해져요. 피곤함이 덜해지고 스태미나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기침, 가래 나오신 분들은 좀 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 많이 그렇군요. 쓰는 분들에게도 더덕이 좋고요. 우리가 도라지 기침 감기 올때 먹고 하잖아요. 배랑 맞아요. 같이. 더덕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침, 폐질환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피부 미용에 좋아요. 피부 미용에. 여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정보네요. 그 드셔보시면은 맛이 되게 이렇게 쌉싸름하면서 깨끗한 맛이에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은 피부에 농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피지라든지 어떤 몸에 어떤 여드름이라든지 어떤 종기라든지 또는 트러블이 잘 나시는 여성분들은 더덕 먹으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춘기 이제 청년들이나 뭐 아이들을 보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 더덕이나 이런 걸 먹어도 좋은 건가요? 더덕이 성질이 아까 차갑다고 말씀드렸죠? 얼굴에 열이나 폐에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기관지 염증이 오거나 어떤 뭐 성대결절이 온다든지 목 많이 쓰신 분들은 열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관지가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물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부터는 더덕을 드시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반찬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용식물이고 자주 보는 재료가 아니라서 우리가 더덕을 자꾸 먹진 않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많이 드셔보세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더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